네, 한동훈 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 나온 기사를 보니까 월성 원전인가요?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혹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저는 전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도를 못 봤습니다. 아,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사전에 법무부 장관께 보고하고 강제 수사 절차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예. 보고받은 적이 없다. 저는 그 사안을 보고 월성 원전을요? 네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한 것은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그 검찰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죠? 어제 했습니다. 예, 어제 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니, 어쩌면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또 특수부 출신 인사, 또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 나머지 2,000명이 넘는 검찰 공무원, 일반 형사부 혹은 공판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는 그런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인 검사들에 대한 그런 승진 인사가, 주요 보직 배치 인사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형사통 검사들, 형사부 주요 검사장 보직에 누가 뽑는, 있습니까, 거기에? 형사통이. 제가 특별히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 좀 후라이신 홍모 검사나 한모 검사 같은 경우는 홍모 대표적인 검사. 홍모 검사, 한모 검사. 거기도 그 윤, 그 대통령님 총장 재직 시절에 인연으로 같이 수사팀을 했던 인연으로 된거 그렇지 아닙니까?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20년 넘게 검사했으니까요. 한 번도 안 근무해 본 검사는 사실상 그 정도 급에서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을 했다는 거는 오해시고요. 제가 뭐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승진한 사람들이 몇 년으로 과거에 일해오던 경력을 보시면 누구나 숭호할 만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제 책임만 인사를 한 겁니다. 네, 뭐 저도 법조인이지만 그 장관님의 그 견해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 특수부 출신이거나 한때 그 정권,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그 팀들이거나 또 특수부 라인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제가 이 점을 왜 지적하냐 하면 검찰에서 특수부에 소속되어서 아니면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1년 만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홍모, 그 검찰 기획관인가요? 그 양반은 1년에 그 오피스텔 100채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범죄 수익을 퇴직한 검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참, 지금 인사위원회 지금 거쳤습니까? 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인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승진 인사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과거에 29, 아니, 30, 개최했습니까? 이번 인사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 인사위원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인사위원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혹시 절차 위반은 아닙니까? 과거 정부에도 절차 위반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전례가 있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금 네 자리인데 기존 검사 두 명을 빼면서 검찰 간부를 네 명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해서 총 여섯 명을 임명했습니다. 지금 직제 규정상 자리에 없는 것을 더 증액해서, 그러니까 증원해서 임명을 했다는 건데 그것은 절차 위반 아닙니까? 상세 내용까지 제가 구체 설명드리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뭐가 적절하잖아요. 지금 질의하는데 답변을 하셔야죠. 그 TO를 조정했기 때문에요. 제가 그 숫자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TO를 조정했다. 그 기존에 있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됐던 분들을 다른 쪽으로 파견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법무연수원에서는 하는 일이 없는데 그렇게 TO를 막 늘리고 장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지금 법무연수원에서 예. 연수받는 검사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검찰 15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늘려갖고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사 강행 발표를 지금 신속하게 했는데 그 연구위원으로 임명한 신모 검사와 이모 검사 두 명을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검사실에서 근무하라고 구두로 명령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완 설명을 하시죠. 아, 그 부분에 구두로 대해서 우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니 구두로 명령 그렇게 인사 명령을 낸 사실이 있습니까? 인사 명령 낸 적은 없습니다. 구두로 예. 전혀 없다. 제가 전달한 것은 없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사자가 예. 이렇게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달라고 하자 지금 한 장관이 지금 현 검사실에서 근무하라 이렇게 유보를 지시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그렇게 단답형으로 설명해가지고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을 물어보니까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보완 설명하시라니까요. 예.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는데 이 고위직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검토했고 추후에 파견 명령 등으로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본 겁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예, 추후 파견 명령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아무튼 지금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금 직권남용이다 뭐 등등 해서 굉장히 그 정책적인 일까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법무부와 대검은 본인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 더욱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 클린 핸즈 원칙 아닙니까? 깨끗한 손으로 남의 허물을 탓해야지 법무부 인사를 이렇게 내놓고 이거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한 장관도 수사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설명드리고 특활비 네? 특활비 그것도 상세하게 근거를 갖고 붙이고 그걸 써야 나중에 한 장관도 떳떳하게 국민 앞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재 법무부에는 검찰 외에는 이제 법무부에는 특활비를 쓰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 제가 쓰는 것은 없고요. 검찰에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짜 꼭 요긴하게 국민들 세금이니까요. 충실히 알아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요 교정 쪽이고 그 저희 검찰국이라든가 제가 쓰는 건 아닙니다. 특활비 성격 자체가 보완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영수증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정당국에서 쓰는 특활비를 왜 영수증을 안 붙이냐? 이게 무슨 수사 목적이고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에 무슨 있는 거잖아요. 아니, 특활비 성격 자체가 보완을 요하는 성격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붙이지는 않고 있죠. 근데 교정당국을 쓰는 걸로 법무장관 그 특활비는 대부분 쓴다는 거잖아요. 제가 안 쓴다는 말씀이었지. 제가 정확하게 법무부에서 검찰국 외에 다른 곳에 어디서 쓰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내 혈세인데 예. 정확하게 증거를 붙이시고 그 말씀에 대한 적 동의합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 기회를 꼭 드려주시면 잘 생기겠습니다.